포르쉐 신형 카이엔이 31일 국내에 공식으로 출시된다. 신형 카이엔은 풀체인지된 3세대 모델로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에서 가장 독보적인 스포츠카 DNA를 자랑한다. 9kg 2초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장착. 또한 능동식 행원행 운사륜, 구동 시스템은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민첩성, 그리고 트랙션 및 오프로드 성능 측면에서 장점이 강화되었다. 신형 카이엔은 특유의 스포트 포르쉐 디자인 DNA가 그대로 반영된 카이엔의 외관이 업그레이드된 스타일을 자랑한다면 확장된 전면 공기 흡입구는 더욱 개선된 성능을 강조한다. 새로워진 수평형 엣지 라이트는 더욱 크고 견고한 SUV의 느낌을 자아낸다. 기존 휠 케이스 전장은 4925mm, 전폭은 1985mm 미러 제외이며 트렁크 공간은 기존 모델 대비 100L 증가한 770L이다. 스포츠카, 오프로더, 투어링카의 세 가지 쉐시 콘셉트를 하나로 결합한 디자인의 신형 카이엔에는 새로운 경량 쉐시 베이스, 분리된 링크 디자인의 프런트 엑슬과 멀티 링크 리어 엑슬 및 혼합 타이어가 적용된다. 특히 프런트 엑슬과 리어 엑슬에 폭이 서로 다른 혼합 타이어를 최초로 장착해 최적화된 견인력과 향상된 주행 성능을 보장하며 전자식 롤스테빌라 이제이션 포르쉐 다이내믹 쉐시 컨트롤 PDCC와 리어 엑셀 스티어링으로 진정한 스포츠카의 특징이 더욱 강조되었다. 경량화된 차체가 필수적인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로 신형 카이엔의 차체도 911mm 파나메라처럼 스틸과 알루미늄을 정교하게 조합해 제작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포르쉐 서페이스 코티드 브레이크 PS10이라는 혁신적인 고성능 브레이크와 포르쉐 세라믹 콤포지트 브레이크 PC12도 옵션으로 지원한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편의 및 안전 사양도 돋보인다. 포르쉐 어드밴스드 코핏은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새로운 디스플레이 및 포르쉐 제어 콘셉트의 중심에는 최신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PCMA12 3인치 FHD 터치스크린 중앙 콘솔의 아날로그 컨트롤 장치로 차량의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버튼은 스마트폰과 유사한 느낌의 터치 화면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조작 시 음향 및 촉각으로 피드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형적인 포르쉐 스타일로 중앙에 아날로그 타코미터가 있으며 측면에 장착된 두 개의 7인치 FHD 디스플레이에 주행 정보 및 스티어링 휠의 다양한 기능 정보가 표시된다. 제동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포르쉐 최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운전자에 따른 맞춤형 어시스턴스 시스템을 옵션 사양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포르쉐 코리아는 파노라믹 설루프, 전, 후방 카메라를 장착한 파크 어시스트, 컴포트 액세스,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 등 포르쉐 고객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기본 사양으로 더욱 확장해 제공한다. 포르쉐 코리아 마이클 킬쉬 대표는 신형 카이엔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포르쉐 스포츠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우아하며 스포티하다며 신형 카이엔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카이엔 이하이브리드 등 모델 라인업을 점차 확대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포르쉐 신형 카이엔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1억 180만 원이다.